여러분은 평소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상대방의 단점이나 잘못한 부분을 꼬집는 말을 자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자주 하나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합니까? 하늘은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어려운 일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큰 위안과 힘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큰 깨우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말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자신의 평소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말의 힘을 써보세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이 깃든 말에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